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의 진화트 온라인 오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보시면 응용 분야 및 기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왼쪽에 진아트 GCCCS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저희 진아트 유전자 합성에 대한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체적인 서비스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주문을 원하시면 오더 진아트 GCCCS NOW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로그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한 아이디가 없으신 선생님께서는 지금 등록하기를 클릭하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만들어진 아이디는 바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이름으로 넣으신 이메일 주소를 담당하고 계신 영업사원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온라인 오더가 가능하도록 활성화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활성화 과정은 처음에 한 번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활성화를 하시면 계속 로그인 하셔서 주문 가능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제 아이디와 암호를 넣겠습니다. 한 후 처음으로 보이는 페이지는 마이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 있고 기존에 주문했던 프로젝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탭을 보시면 마이진 옵저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문한 프로젝트의 합성 및 배송 진행 상황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주문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임은 New Project라고 적겠습니다. 역시 기존의 폴더가 아닌 새로운 폴더를 원하시면 Create New 폴더를 하셔서 New 폴더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생성하신 후 Start 프로젝트를 클릭하십시오. 하시면 저희 진화트 유전자 합성 서비스 관련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유전자 합성이라든가 서브클로닝, 플라스미드 프랩, 스트링 서비스 외에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전자 합성 GCCCS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전자 합성을 위해서는 이 드래그를 하여 끌어옵니다. 보시면 빨간색 느낌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옆에 에디트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여기서 시퀀스 네임을 넣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시퀀스 타입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레벨 1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정확히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송해드리는 유전자 벡터는 기본 벡터인 PMX 벡터인데요. 여기서 항생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시면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카나마이신, 암피실린 둘 중에 랜덤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혹시 유전자 합성 이후에 단백질 발현을 위해 클로닝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PMX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익스프레션 벡터의 서브클로닝을 진행해드리는 추가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보이는 벡터는 인비트로젠에서 제공하는 단백질 발현 벡터들이고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PMX를 거쳐 클로닝 하시는 것보다 4, 5일 가량 시간 단축도 되시고 비용적인 이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SC 프로덕션을 선택하시면 동물 유래 물질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리퀘스트가 있으시면 해당 내용을 기입해 주시고요. 또 추가 서비스를 원하시면 클릭을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PMX 기본 벡터를 이용하여 합성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디트 시퀀스를 클릭합니다.
보시면 디텍티드 ORF라는 것을 보여집니다.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시 필요한 부분이며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ORF 디텍션 사이트를 저희가 정의해 드립니다. 해당되는 ORF를 클릭하시고요. 제 같은 경우는 1에서 2412가 제 ORF 지역이라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클로닝 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넣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임에 넣고자 하시는 엔자임 사이트가 있으시면 타이핑을 하신 후 선택을 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러를 타이핑하여 어드를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프라임 클로닝 사이트에도 원하시는 사이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역시 같은 엔자임 사론을 타이핑을 하여 선택을 하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넣거나 딜리트 하고 싶은 시퀀스가 있으시다면 해당하는 시퀀스를 넣으시면 되고요. 딜리트를 하고 싶은 시퀀스가 있으시다면 해당 지역을 선택을 하여 딜리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옵티마이즈를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즈 시퀀스를 클릭하시면 프로텍트 리스트릭션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옵티마이제이션 시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엔자임 사이트를 클릭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사론은 제가 선택한 사론은 자동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텍트 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해당하는 모티프를 선택하셔서 프로텍트를 걸어주시면 옵티마이제이션 시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최적화를 위한 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백질 발현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를 선택하시는데요. 옵티마이제이션을 누르시고요. 저는 이콜라이에서 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즈를 클릭합니다. 진행 중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진행이 끝나면 그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 이름이라든가 기입하셨던 정보들을 확인 가능하시고요.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콜라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운로드 받고 싶은 파일의 형식을 선택하십시오. PDF 파일이나 파스타 포맷, GB 포맷으로 얻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ORF가 표시된 지역 확인 가능하시고 프로텍트된 사이트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당하는 염기 서열들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는 옵티마이제이션 전, 오른쪽은 옵티마이제이션 후입니다. 여기서 맨 끝이 90에서 100%의 효율을 갖고 있는 코드를 말하는데요. 오른쪽에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한 후 90에서 100%가 제일 많죠. 내가 이콜라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코드 유시지가 매우 효율적인 코드으로만 사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 GC 컨텐츠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서열을 확인하신 후에 주문을 바로 원하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Save and Close를 클릭하십니다. 웹 클로즈를 클릭하시게 되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 아까 빨간색이었던 느낌표가 초록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면 Proceed to Summary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Add to Cart를 클릭을 하십니다. 아드 투 카트를 누르시게 되면 금액이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저는 2424베스페어에 약 이만큼의 금액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비긴 체크아웃을 누르셔서 바로 결제 창으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웹 커트를 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긴 체크아웃을 누르시고
다음에 선생님들의 해당하는 소속되는 개인정보를 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속 결제하기를 누르신 후에는 최종 Purchase Order 넘버가 나오는데요. PO 넘버가 나옵니다. PO 넘버는 선생님께서 확인 가능하신 이름이나 날짜 이런 식으로 만드시거나 해당 소속하신 곳에 PO 넘버가 있다면 PO 넘버를 넣어서 기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결제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한 선택 가능하시고요. 모든 주문이 완료되면 오더 넘버 8자리를 받으실 수 있고 진아트로부터 최종 오더 컨펌 메일을 받으시게 됩니다. 8자리 오더 넘버를 이용해서 저희 ERP 시스템에서 확인도 가능하므로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라인 오더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